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1층에 미용실이 입점이 된 상가주택입니다.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건물 값어치가 더 있어 보이고요. 오늘 건물은 2015년 11월 사용 승인한 건물로 아직 신축급입니다. 신축급인데 전체 매매가격은 13억으로 구축 건물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월배역까지는 350m 거리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 집 바로 앞에는 해바라기 공원이 있어 거주하기도 좋고 또 상원로 도로에서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 월배시장과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어 있고 상인동은 제2의 수성구라 불려질 만큼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있는 가족분들이 직접 거주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또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크기가 더 크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상인동 중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공원을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앞에도 여러 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현재 융자가 4억 7천인데 융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원룸 3가구와 3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3가구와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지금 현재 미용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면적이 21.5평으로 향후에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상가까지 사용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그러니까 3면이죠. 3면이 전체 대리석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건물 전면에 보시면 코너 전면이죠. 보시면은 통유리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인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도 보시면은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8m, 6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상원로가 바로 내 집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낮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세입자분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원로에서 네 번째에 접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집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그러니까 바로 앞이죠. 바로 앞에 해바라기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면적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이 가능한 공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원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벚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봄이 왔는 것 같고요. 벚꽃 구경을 다른데 멀리 안 가셔도 내 집 앞에 벚꽃 구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아지나 이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애완견하고 여기에서 산책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건물 좌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건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 있고요. 현관 왼쪽으로 보시면 주차 4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인 세대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야채 굉장히 잘 가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이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2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6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에는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주차장부터 계단실까지 모든 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주차장하고 골목길 사이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층고 쪽으로 보시면은 또 텍스 시공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들어가기 왼쪽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실 밑으로 넓은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기에 청소 도구를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계단 반계단 올라서면은 코너 부분에 또 창을 빼 놓으셔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3가구와 3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 부분에는 몰딩으로, 금색 몰딩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반계단 올라서면은 또 포인트 타일로 건물 복도도 굉장히 잘 해 놓으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신축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층층마다 타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 상태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3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계단 올라가는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옥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문의 주시고 오시면 양해 구하고 안쪽에 세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상가 1가구와 원룸 6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4제곱미터, 구단위로 61.7평, 건물 연면적 398.8제곱미터, 구단위로 120.6평, 사용승인 2015년 11월 1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정화조가 없고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정화조 청소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 13억, 융자 4억 7천, 보증금 3억 2,200만원에 인수금액 5억 800, 월수입 349만원에 은행이자 14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0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늘 건물 융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가 약 6억 7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건물 매매 금액 13억에서 융자 6억 7천, 보증금 제하고 인수 금액이 3억 800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 수입 349만원에 은행이자 21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3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6억 7천 정도 융자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벼운 인수가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월배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급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